11번 국도에서 총격살인이 또 일어났답니다. 이런 살인사건은 마약과도 같아요. 곧 다음 타겟을 찾겠죠. 캡틴,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점점 통제가 불가능해질 거예요. 선고파의 결정을 내릴 순 없어.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. 용의자 프로파일을 방송에 공개해서 제보자를 받습니다. 범인의 유가은 잡힌 겁니까?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. 아시지 않습니까? 또다시 범인이 살인을 벌일 거라는 거. 서둘러, 바로 프로파일링을 해야겠습니다.